매주 목요일 키워드로 경제 흐름을 읽고 투자의 맥을 중심을 잡는 시간이죠.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주제 키워드 볼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요. 예, 보여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들을 좀 곰씹어 봐야 할 텐데요. 갈 길이 멀다 이 얘기는 뭐 알고 있고 할 줄 알았는데 금리 두 번 더 인상은 꽤 정확한 예측이다. 질문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소위 금리를 두 번 더 올릴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여전히 큰 소리 치는 걸까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뭐 통화정책회의 네. FOMC 후에 이제 기자회견 내용하고 뭐 그렇게 큰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네. 나왔는데 본인과 위원들, 동료들 모두 두 번 인상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데 그거는 뭐 적절한 판단인 것 같다라고 네. 이제 한 번 더 강조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18명이 점도표를 뭐 찍었는데 네. 전망을 했는데 그중에서 12분이 무려 12명이 두 번 인상, 최소 두 번 인상. 12명이면 18명 중에서 거의 7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6명이 한 번 이상, 16명이면 거의 90%. 18명 중에 16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을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네. 사실 어제 두 번 추가 인상을 재확인한 파월의 말은 파월 의장의 말은 뭐 그것을 한 번 더 못 박는 그런 의미인 걸로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7월이 유력하고요. 7월이든 9월이든 적어도 시장이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두 번은 여전히 아닐 걸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나스닥이 한 1% 정도 조정 받았는데. 오늘 시장 열리게 되면 또 분위기가 어제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 자체가 긴축 얘기가 시장에 미국 시장을 크게 누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되죠. 네, 시장에서는 예.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금리 인상의 마지막 사이클에 지금 도달했다. 네. 한 번이냐 두 번이냐라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연내 피봇이 이제 한 번 금리 인하를 시장은 지금 점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은 뭐 조금 그 금리 동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죠.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차피 물가는 내려갈 거다. 결국 하반기에 뭐 주거비는 잡힐 거고 뭐 인건비라든지 서비스업 물가도 뭐 어쨌든 아래쪽 방향이 아니냐. 네. 방향성은 아래쪽이 아니냐. 그렇다면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뭐 연말이냐 내년 초냐 뭐 요 정도의 차이지 예. 결국에는 인하 쪽이다. 결국에는 뭐 1년 이내에는 인하한다. 뭐 길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은 매우 좀 낙관적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요. 중요하니까 뭐 통화정책은 그렇더라도 미국 증시의 상승을 최근 이끌고 있는 거는 빅테크주들 아닙니까? 근데 빅테크들도 사실은 좀 과열 버블론 얘기도 있는데요. 빅테크나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제는 위쪽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사실은 뭐 매크로 그러니까 경기 흐름과 뭐 주식 시장은 지금 약간 괴리를 보이고 있죠. 예. 모든 경제 지표는 조금 아래쪽 방향인데 주가는 이제 지금 위쪽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와 주가는 조금 괴리를 높이고 있다.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면 하반기에 경기가 조금 더 둔화 쪽으로 진행이 되면 주가도 경기 쪽에 조금 아래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의 의견과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금 팽배한데요. 제 생각에는 뭐 매크로를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가 주식시장도 네. 조금 경기 둔화에 약간은 수렴하는 그러한 조정 모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AI 과열은 사실 상반기를 주도한 키워드인데 사실 뭐 490개 종목, S&P 500 종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거의 횡보했잖아요. 그렇죠. 예. 한 10%도 안 올랐습니다. 10개 종목이 지금 30% 넘게 올랐고
그 중에서 7개 종목은 뭐 버블 세븐이라고 요즘에 부르는데 네. 그 종목은 70주, 70주 종목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거의 한 40%, 50% 올랐거든요. 뭐 엔비디아는 훨씬 더 많이 올랐지만 그런 식으로 소수 종목에 집중하면서 이 소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주가지수, S&P 500 지수라든지 예. 주가지수 전체가 조금 매크로와는 사뭇 다르게 다른 방향성으로 조금 급격하게 오른 측면은 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조금 부담해야 될 지금 상황이죠. 예, 미국의 통화정책 얘기 제롬 파월 발언에서 유추해봤고요. 다음 오늘 또 경제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중국이군요. 예, 중국이 기준 금리격인 LPR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의 반응들이 뭐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그런지 인하폭이 낮아서 그런지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좀 적어도 그 금리 내린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반응이 뜨뜨미지근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네. 뭐 사실 15BP 내지 20BP까지 예. 그 조금 인하를 생각했는데 10BP 0.1%포인트를 낮추는데 그쳤기 때문에 네. 비록 10개월 만에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에 인하지만 좀 그 폭이 너무 제한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실망감이 조금 있었죠. 지금 중국은 좀 장기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번 낮추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 한 첫 스텝을 이제 밟은 것 같고요. 또 경기 부양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통화 정책보다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좀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그 지방 정부 예. 지방 정부가 경기를 조금 직접적으로 부양할 수 있게끔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그래서 채권 발행을 더 확대해주는 이제 그런 뭐 정책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뭐 2014년, 15년이라든지 혹은 2008년 혹은 그 전에 뭐 2000년대 초반과는 조금 사뭇 다른 조금 보수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같은 거를 이제 대놓고 네, 부양하기가 네. 좀 어렵죠. 네, 예. 네. 이런 게 이제 좀 소득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예. 도시와 농촌 간의 이제 조금 불균형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방 정부가 조금 부채에 의존해서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지속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예. 것이죠. 그래서 좀 빚이 많은 국영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부채조정 이런 것들을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3, 4년 전부터 코로나 전부터 계속 이러한 구조 건전화 작업을 해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그 연장선상에 지금 중국 경제가 놓여 있는데 아무튼 구조조정과 부채조정 조금 더 건전한 거시경제의 프레임을 갖기 위한 노력은 함께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뭐 좀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자체가 과거의 경기 부양책처럼 물량 위주 좀 전체적으로 경기를 완전히 부스팅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리 인하는 좀 아쉽고 이제 결국은 앞으로 나올 경기 부양책이 중요한데 그 얘기까지 다 해주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요. 예, 미중 간의 화해 모드 이것도 중요하죠. 블링컨 장관이 중국 방문해서 외교 수장들을 만났고 시진핑 주석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더 이상 미중 관계가 악화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또 간밤에는 또 독재자 발언 이런 걸 또 행사해서 그죠. 네, 여기 또 미국 대통령이 하면서 또 좀 쉽지 않구나 이게 그죠. 중국은 네. 또 발끈했습니다. 미중 관계 최근 흐름 어떻게 보세요? 아 정말 뭐 이 미중 관계는 서로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고 네. 불신의 벽도 높고 정말 조금 뭐 관계가 아직은 험난하다라는 것을 이제 네. 재확인한 뉴스였고요. 그러니까 사실 2018년 뭐 그 당시에 폼페이오 장관이었나요? 방중 이후에 거의 5년 만에 이제 미국의 외무장관이 예. 예. 국무장관이 방중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월에 APEC 회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 사전 작업으로 이제 외무장관이 간 걸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고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고 3개월 뭐 하반기에 이제 정상회담이 성사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차에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양국 관계가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은 좀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조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기술 분쟁 이런 부분들이 패권 전쟁이 뭐 양국이 다 양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결국 실용주의를 추진하는 미국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또 재창출해서 지금 한 10년간 끌고 가야 되는 시진핑 정부. 이 정부가 조금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가기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우여곡절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합의했다가 다시 또 갈라지고 또 조금 조화롭게 조금 더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다시 또 갈등의 이제 모습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우여곡절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거는 미중 갈등은 뭐 그냥 상수로 놓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온신의 폭이 여지가 조금 생긴 그런 느낌이어서요. 국내에도 이제 경기 부양도 말씀하셨고 미중 관계 개선에 따라서 인프라라든지 소비 관련주는 기대감이 있고 반면에 미중 관계 좋아지면 중국이 지난번처럼 미국의 또 2차 전지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주식들에게는 부담이 되고요.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국내 기업이 이제 뭐 조금 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대중 수출이 그동안은 이제 80% 이상이 중간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주 소수 규모가 지금 이제 비중이 소비재인데 앞으로는 중국이 이제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조금 더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재 측면에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거기서 뭔가 주도주가 조금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을 좀 함축하고 있지 않나. 결국엔 중국을 소비시장으로 접근하고 조금 소비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중국의 로컬 기업이라든지 또 다른 중국과 우리 경쟁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외국 기업과 경쟁해서 우리가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그런 기업들이 좀 주가에 좀 탄력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경제 흐름들 읽었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말을 거품도 시장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박사님이 하신 말입니까? 네, 뭐 제가 항상 뭐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고 거품 뭐 때로는 뭐 과열, 뭐 비성적 과열이라는 얘기를 뭐 앨런 그린스폰 전 페드 의장이 97년인가 8년에 이제 썼던 표현인데요. 네. 과열이든 거품이든 그것 또한 시장이고 다만 투자자는 뭐 그 거품을 아 이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기보다는 거품도 시장의 한 부분이니까 인정하고 필요하면 동참하고 때론 즐기고 하지만 거기에 거품에 혹은 과열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거품도 시장이지만 우리가 중심은 잡자.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좀 거품 기미가 있는 성장주가 많이 나와서 한번 이런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